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4개국 친선 대회 첫 경기에서 아프리카 예선 1위 나이지리아를 제압했습니다. 대표팀에 재발탁된 수비수 최규백이 결승골을 꽂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염혜원입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에는 나이지리아의 스피드와 압박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에만 14개의 슈팅을 허용했는데 골키퍼 구성윤의 선방으로 버텼습니다. 전반 28분엔 문창진과 황희찬이 연이어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세밀한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17분 결정적인 기회를 또 한 번 놓쳤습니다. 나이지리아 골문에 소나기 슈팅을 퍼부었지만 상대의 육탄 방어에 막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골 소식은 후반 41분 전해졌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수 최규백이 상대 옥사이드 함정을 깨뜨리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올림픽 대표팀의 복귀에 터뜨린 국가대표 첫 득점입니다. 최규백의 결승골을 지킨 대표팀은 1-0 승리로 이번 대회를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나이지리아의 공격력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대표팀은 모레 고향에서 온두라스와 2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YTN 염혜원입니다.